크로마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하이하기 힘든 양복, 매일 빨기 힘든 교복, 주름이 신경 쓰이는 외출복, 세균 걱정되는 아이 인형. 이제 옷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스팀으로 케어하자. 테팔만의 최적의 스팀 분사 시스템. 주름, 세균 케어를 한 번에. 외출하기 전에, 후에 스팀으로 케어하는 습관. 바쁜 아침에도 빠른 주름 제거와 살균 케어. 매일매일 상쾌한 시작. 테팔 퀵 스티머 SS 스팀 미니. 아, 정말 대단한 네. 제품입니다. 아, 너무 네. 깜찍하고요. 그렇죠. 스스로 서 있기도 하고요. 지금 뭐 네. 걸처럼 쫙 나가기도 하는데 그렇죠. 가리고 싶다. 내 얼굴에 주름도 좀 다리고 싶다. 다리 아, 안 네. 될까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스타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 네. 많기 때문에 의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죠? 지금 함께 하시는 테팔의 퀵스팀으로 나의 스타일을 정말 1분이라는 시간 안에 확 살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대단한 예. 제품이에요. 네. 이제 패션의 완성은 여러분, 가방이나 신발이 아니라 네. 마지막 마무리 나갈 때 깔끔하게 주름 하나 없는 나의 옷차림부터 그렇죠,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대단한 제품입니다. 네. 세계 각국 다수에서 다리미 관련 특허 보유한 그룹 세브의 테팔 제품 오늘 함께 하시는 건데 야 그룹 세브 하면 100년 전통의 다리미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미국 스팀 다리미 시장 1위 도어를 가진 그 시리즈 그대로에서 오늘 테팔 1분 퀵 스티머 글로벌 판매 동일 시리즈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신세계 쇼핑에서 너무 좋은 조건을 함께 하십니다. 네. 모든 조건 다 따져보시면 74,800원으로 가져가시는데 그렇죠. 야 이거 하나면 다려지는 주름 없애는 건 기본에 살균도 네. 되고 수증도 되고 스타일 완성까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림질 하려고 그러면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테팔의 퀵스티머는 지금 보시면 이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이것만 딱 올려주시면 금세 예열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2m의 코드선을 길게 갖고 있는데 꼬임 방지까지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거 좀 껐다가 이렇게 딱 키시면 바로 이제 세팅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서요. 이 램프가 딱 켜져 있잖아요. 45초의 예열 시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빠르네요, 그러면 빨라. 이렇게 불이 딱 켜지면 그때부터 7개의 분사구에서 불이 봉봉봉봉 스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부한 스팀량으로 너무나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어떤 다리미가 이렇게 딱 D자로 딱 서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림질할 때요. 다리미가 아니고 눕혀 아니면 이렇게 나야 돼 어떻게 나야 막 고민되셨었잖아요. 얘는 지금 보시면 앞에 딱 놔볼게요. 당당하게. 딱 놔보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다림질이 편하실 겁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예. 좋아요. 뭐 잠깐 놓으실 때도 좋고 그렇죠. 위에 뭐 아래 뭐 맞아요, 상관없이 맞아요. 위아래로 예. 그냥 쓱쓱 그냥 하시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건 예. 사실 여러분들 위아래 스팀량이 달라지는 것 같은 경우 이렇게 뭐 호스 끼고 뭐 이렇게 따라 올라야 되는 건 사실 위에는 이렇게 스팀량이 네. 작고 밑에는 많이 나오고 네. 이거는 고르게. 그렇습니다. 그것도 용량도 굉장히 넉넉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물의 용량이 150ml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뭐 정말 10분 이상은 충분하게 다려보실 수 있는 거고 순간 가열 방식이기 때문에 네. 스팀의 양이 풍부합니다. 네. 그래서 편안하게 다리시고 언제 어디서든 그냥 셀프 스탠딩 그냥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예. 남편이 이제 나갈 때 그냥 구겨진 와이셔츠 입을 리는 없겠네. 네. 저도 그냥 깔끔하게 다려진 브라우스 입고 나가는데 네. 1분, 2분이면 스타일 완성. 게다가 섬세하게 옷을 또 하실 때는 스팀 커버도 드리고요. 예. 또 굵은 직조감에 뭐 코트라든지 니트 같은 경우는 쓸어서 또 연출하실 수 있도록 솔도 챙겨드리면서 네. 여기에 오늘 여러분 요거예요. 그냥 나가실 때도 어디에 왜 구겨진 채로 나가세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특 걸치면 여기서 그냥 옷 딱 걸어놓고 바로 어디든지 현관 앞이건 예. 문 앞이건 다 가능하시게 요 거리도 드릴 텐데 그렇죠. 야, 이 세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세제인데 이거 하나 다 네. 가격 꽤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요것도 저희가 신세계 쇼핑 아니면 네. 만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깨끗하게 예. 빨래하셔서 주름 하나 없는 깔끔하게 살균된 옷 입고 나가시면 되겠네요. 네. 역시 신세계 쇼핑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주부님들의 예. 마음을 헤아리는 제품을 그런 구성으로 함께 가져가시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봤던 네. 핸디 스티머 중에서는 가장 얘가 빠르고 사이즈는 작아서 공간은 쉬운데 가장 네.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요즘에 건조기들 많이 쓰실 텐데 네. 지금 보시면 건조기에서 딱 옷을 꺼내면 약간 미세한 주름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꺼내셔가지고 어디로 가요? 바로 행거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거에다 바로 딱 거신 다음에 네. 여기서 퀵 스티머를 딱 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45초 예열 시간만 지나면 잘 보세요. 이렇게 주름이 있잖아요. 지금 한번 싹 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팀이라는 게 좋은 것이 온도 조절 따로 안 하셔도 되고 옷감을 따로 뭐 이렇게 선택
선택해야 되고 온도 조절 따로 안 하셔도 돼요. 뒤에 판도 없어요. 판도 그냥 없어요. 그냥 쓱 잡고 하시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냥 쭉쭉 내리면 지금 보시면 이쪽은 달인 쪽 안 달인 쪽 딱 느낌이 오실 테고요. 혹시라도 네. 이런 니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걸어놓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뽕이라고 하죠. 자국나. 이렇게 자국이 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데도 한번 딱 잡으시고 싹 한번 밀어주시면 지금 보시면 스팀을 쫙 받잖아요. 스팀이 이 원단의 보건력이 좋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쫙 펴지는 거. 아무리 캐시미어 수준 뭐에 이렇게 구겨져 있으면 이게 뭐가 티나게 했어요. 맞아요, 깔끔하게 맞아요. 주름이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더군다나 여성분들 이런 브라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약간 이제 패턴이 막 복잡하고 막 주름이 져 있고 이러면 이거 다림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셨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스팀이 100도씨의 스팀이 쫙 나오면서 쫙 펴드리기 때문에 보시면 이 주름이요 쫙 펴집니다. 아니 섬세한 실크 소재도 옷 손상 그렇죠.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맞아요. 펴지는 이거는 사실 이렇게 네. 판에다가 다리여서 잘못하면은 그렇죠. 뭐 구기구기 되실 수 있거든요. 그 지금 보시면 다림 쪽 안 다림 쪽이 너무 확연하게 딱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분들 자켓 같은 경우 에도 이걸 내가 드라이클리닝을 맡겨 말어 세탁소에 보내 말어 가볍게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우리가 이런 뭐 깃이나 아니면 이런 안쪽에 몸통 부분을 다리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들은 이거 어떻게 다리나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깃 부분만 한번 딱 보시더라도 싹 정리가 되죠. 고온의 스팀량이 네. 좋으니까 깃 부분도 진짜 편하게 그냥 칼같이 딱 자연스럽게 살아나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이어서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할 네. 거야? 남편은... 아침에. 이게 좀 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게 좀 월화수목금 5벌이에요. 그렇죠? 이게 2주가 되면 10벌이 되고. 근데 이걸 보시면 아침마다 바쁜 아침에 이거 다 다리미판 꺼내 가지고 이거 다리는 것도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편안하게 쭉쭉쭉 다려 주시면 편안하게 쫙 다림질 해 보실 수 있는 거고 보통 어머님들이 요 단추 있는 데 있어요. 네. 요런 데 다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니, 요런 데도 쫙 펴 보실 수 있는 거. 뭐 다른 도구가 그러니까, 필요 없고 그냥 필요 걸어 놓은 상태로 쓱쓱하는데 네. 야 이거 뭐 1분 이거 손이 익으면 1분도 안 걸리겠는데 아, 1분이 뭐예요? 정말 1분이면 여러분들의 네. 스타일을 다 살려보실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쫙 다려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더더군다나 우리 남편분들 이런 뭐랄까 정장 바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주름, 뒤쪽에 주머니 이런 데 주름이 진짜 많이 져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그냥 쭉쭉쭉 지나가 주시면 되고 또 남자 옷은 그렇게 또 냄새가 나요. 그죠? 아, 이렇게 네. 스팀이 고온이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아시죠? 탈취까지 같이 되잖아요. 살균뿐만 아니라 소체 기능까지 같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좋으신 네. 거예요. 이걸 동시에 그냥 맞아요. 한번 나는 쓱쓱 다렸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해결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름이 있더라도 스팀을 쫙 세주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다린 쪽하고 안 다린 쪽하고 딱 느낌이 오시죠? 아니, 이 옷 네. 입고 출근해서 우리 부장님 앞에서 서류 점검 받는 네. 남편과 이렇게 그냥 깍 깔끔한 옷 입고 아, 이미지 맞아요. 깨끗한 남편과 이게 그렇죠. 사회생활하는데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운동의 계절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지금 보시면 이런 기능성 원단도 한번 싹 다려주시면 너무나 좋죠. 이런 로고가 있는데도 네. 싹싹싹 한번 지나가만 주시면 더더욱 이 기능성 원단이다 하더라도 네. 이게 스팀이잖아요. 저는 스팀이니까 이게 너무 편안하게 옷 손상이 별로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떨어지니까. 네. 더더군다나 이런 약간 남자 옷들은 커요 또. 이런 것들 내가 다림판 까내서 다 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보통 그냥 한 판에다가 나중에 너무 덥고 힘들면 그렇죠. 뒷판을 그냥 안 하잖아요. 나도 몰라 하고. 그러니까. 남편 한번 시킬 거 하고. 그러니까요. 이러고. 지금 보시면 너무나 이 넓은 판도 한 번에 싹 다려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야, 저는요. 예. 이거 기록 한번 재봐야 되겠어요. 나중에 네. 1분 안 걸리는 막 50초에 나는 끝내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야, 이번에는 예. 가을, 봄에는 이런 카디건류 니트 그렇죠. 같은 걸 많이 입으시거든요. 이런 긴 옷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저희가 위쪽을 잠깐 보여드릴 때 옷걸이 거치대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주방에 딱 거신 다음에 바로 긴 옷들을 딱 거셔가지고 다려보시면 되는데 이런 니트 같은 소재의 옷들이 이게 길면은요 다림질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위에 지금, 다려놓으면 밑에 구겨지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요걸 한번 싹 다려보면은요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여러 가지 옷들이 쭉쭉쭉 다려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그냥 쓱쓱 하셔도 되고요. 네. 나중에 약간 보풀 같은 것 좀 이런 말씀이 앞에 쓰는 그냥 솔 같은 거 딱 깨셔갖고 조금 그러니까. 뭐 허 같은 건 그런 거 쓰면서 하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런 약간 두툼한 옷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다려야 되나 정말 고민되시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보세요. 이게 약간 두툼한 니트의 원단도 워낙 풍부한 스팀량이 있기 때문에 안쪽까지 침투가 잘 됩니다. 스팀이 가해지니까 오히려 그렇죠. 실 사이사이도 윤기가 쫙 살아나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정말 달라요. 느낌 자체가 여기 다린 쪽, 안 다린 쪽 딱 느낌이 오시잖아요. 이게 얼마짜리가 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지 관리가 맞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예. 오늘 야 이거 스팀 다리미가 45초 네. 에열에 1분, 2분이면 스타일링이 끝나는데 이거 그렇죠. 고난이도다. 벨벳 소재 힘들어요. 이거 벨벳이에요, 고객님. 벨벳 자체는 워낙 약간 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아 이거 내 열판으로 다려? 말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셨죠? 이거 잘못하면 13개들 다 눌러붙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벨벳은 약간 모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열판으로 눌러버리면 아이고 옷이 야 뽐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 네. 보세요. 이 얇게 올라와 있는 모 자체도 어머!
보세요. 너무 다르죠. 반질반질반질반질반질. 지금 여기는 이게 주름이 져 있고 여기 주름이 쫙 펴져 있잖아요. 예. 옷 자체가 딱 살아난다는 느낌을 제대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이네. 예. 정말 스타일까지 그렇죠. 살려주는데 그냥 맞아요. 주름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 뿐만 아니라 요것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패브릭 브러쉬라 그래서 네. 제가 스팀 커버도 드립니다만 요거는 뭔가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렇게 우리 아이들 인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먼지가 있더라도 한 번씩 싹싹싹 털어주면서 옷을 쫙 다려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살균의 효과까지 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뭐 탈취 이런 것까지 같이 경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네. 스팀을 한번 쫙 세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아니 네. 이렇게 여러분들 옷장에 있는 네. 옷 정말 구겨져서 못 입거나 하고 아침에 망신당하고 정말 부부싸움도 저는 많이 해봤었어요. 그렇죠, 가림질 그렇죠. 때문에 네. 한 번에 끝내세요. 45초예요. 1분 2분이면 스타일까지 완성시켜드리는데 네. 가격이 오늘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할인 혜택 다 받아보시면 74,800원에 가져가시고요. V자 혜택 이용하시잖아요. 한 달에 13,000원대로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 신세계 쇼핑에서 네. 오늘 여러분들 스타일 살리시고 구김 없애시는데 그렇지. 정말 간단한 요령을 배워가시는 거예요. 지금 네. 선택해보세요. 자동주문전화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크리모TV 화이팅!